한국의 사상 최대 규모 원자력 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이곳은 선박 추진용 초소형 원전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드디어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 동맹 출범을 앞둔 이틀 전 호주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긴급히 한국에 방한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차기 G7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나라로서 미국, 캐나다, 서유럽,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협력 국가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G7 회원국은 대서양을 가운데로 두고 서유럽과 구소련 사이의 갈등에 주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동안은 대서양과 유럽, 중동 지역이 핵심적인 외교 무대였으나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피봇 투 아시아, 즉 인도태평양 중시 전략이 급격한 서방 진영의 핵심 외교 전략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규모감 있는 선진국 두 나라인 호주와 대한민국 두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오커스 핵잠수함 동맹 출범을 앞둔 호주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오커스 동맹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서 오커스 동맹에 한국이 끼어서 오커루스 동맹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한국은 오커스 동맹에서 포함돼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물밑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오커스 동맹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원자력 연구센터가 설립됩니다. 경주 문무대왕릉 등 앞에 지어질 이 연구센터는 한국조선 3사가 합작하여 선박용 원자로 연구와 소형 원전 모듈 개발에 관련된 연구시설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사실상 핵잠수함 건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최신형 원자력 기술은 영국과 미국, 이렇게 단 두 나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커스 동맹이 출범하면서 호주에게 핵잠수함 건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영국과 미국이 지원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일정에 맞춰 한국의 원자력 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핵심 핵잠 기술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원자로 수출의 최고권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 정책들이 대폭 위축되면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원전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추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 원전을 비롯한 선박용 원전 기술을 위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연구센터 단지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남북극이나 우주, 해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초소형 원자력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한국이 확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형 원전의 경우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의 원전 피해와는 확연하게 다른 안전한 시설로서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 기술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 생산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 한국이 또다시 소형 원전 분야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원자력 기술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호주 원자력 잠수함 건조 지원. 호주는 땅덩어리는 대륙 스케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인구는 불과 2천만 명 수준으로 대만섬 수준의 인구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핵심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더욱 높은 기술력과 국방력 보유를 위해 고도의 방산 기술 국가가 협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이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외교부 장관인 마리스 페인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현직 호주 국방부 장관은 오커스 동맹 출범 이틀 전 한국을 찾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비공개회담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한국과 호주 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는 한국의 수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구매가 성사됨으로 인해서 호주와 한국 간의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핵잠수함 건조까지 한국이 도맡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호주는 핵잠수함보다 몇 단계 아래의 기술인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는 오커스 동맹 출범 이전 프랑스의 대규모 잠수함 건조를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커스 동맹 출범과 동시에 프랑스와의 계약이 파기된 상황인데 갑자기 한국이 도산한 창호함을 비롯한 디젤 잠수함,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 SLBM 생산 능력을 확보한 나라가 되면서 호주가 한국에 SLBM을 장착한 잠수함 건조를 동시에 맡길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핵잠수함 핵심 기술 보유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은 호주의 유력한 핵잠 건조 협력 국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의 군사적 밀월은 최상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호주, 미국, 영국의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되고 싶은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커스 동맹 한국 가입. 현재 오커스 동맹에는 미국, 영국, 호주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 동맹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를 모두 침공한 전력이 있는 나라이며 심지어 핵무기의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은 진주만 공습 80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할 뿐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이 겪은 차별 등을 조명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2012년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부터는 그동안 8월 15일 패전 기념일에 해오던 반성, 사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생략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이번 핵잠수함 동맹 오커스의 출범에 앞서서도 일본이 빠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대신 유력한 나라는 한국으로 거론됩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및 미국의 지원에 관한 소문은 오커스 동맹 출범 1년여 전부터 나온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빠진 상태입니다. 이미 사드 레이더 기지 배치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핵잠수함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선박용 원전 모듈 개발 등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 원전연구소가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오커스 동맹 가입으로 오커스 동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만의 독립과 한국의 통일. 현재 미중 간 패권 갈등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바로 대만과 중국 사이 양안 갈등 지역입니다. 호주는 대만이 침공받으면 참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로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핵잠수함을 보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잠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은 사실상 대만을 침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잠수함 탐지에 많은 기술 진보가 있다고 하지만 잠수함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번 잠항하면 나올 필요가 없는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상하이 바로 앞에 떠올라도 모를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전략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우위를 한국, 호주, 영미권이 확보를 하게 된다면 대만의 성공적인 독립을 비롯해서 한반도 통일까지 자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침략 우려로 인해 한반도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시기 때에도 자유통일을 앞둔 시점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국토가 분단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이 핵잠수함이 있고 호주, 영국, 미국 등과 확실한 군사동맹이 맺어지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한국에 침략 조짐이 있을 경우 상하이 앞바다, 텐진 앞바다, 중국의 최대 해군기지가 있는 칭다오항 바로 앞에서 떠올라 위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역시 크게 길어짐으로 인해서 한국이 핵미사일 보유까지 승인이 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과 한국과 호주의 밀월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 냄을 통해 한반도 통일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한국 전쟁에 참여한 최후방 서방 국가들과의 밀월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부국 환경의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서방국에 일방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부유한 서방국가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과거에 대한 반성 대신에 호주, 영국, 미국을 무력 침공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오늘날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 자금 지출이 이뤄지면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방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한국의 수권인 핵잠수함 보유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